네, 이상기온 현상으로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.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7%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.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보도에 신민지 기자입니다. 올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지출이 지난해보다 더 늘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.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는 23만 2천 원, 대형마트에서는 32만 9천 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지난해보다 각각 6.9%와 4.9% 올랐습니다. 품목별로 보면 전통시장 기준으로 쌀은 32.6%, 사과는 22.6%, 시금치는 105.3%나 올랐습니다.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에 이어 국지성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공급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. 전반적으로 가뭄의 뒤끝에 비가 많이 다 녹아버렸어요. 싼 게 없어요. 반면 지난해 AI 여파로 가격이 급등했던 계란은 13.8% 싸졌고 재고가 충분한 생선값도 소폭 하락했습니다. 그런데도 차례상 비용이 상승한 것은 과일 채소류 값이 차례상 비용의 31%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. 여름보다도 무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비쌌지만 지금은 거의 두 배로 더 비싸요, 배추도.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 폭염에 이은 폭우가 추석을 맞는 서민들의 부담을 더 키운 셈입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